유튜브에 윈비즈를 검색하시면 윈비즈 채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라떼아트 펜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적용 분야 영상이 있습니다. 첫째, 커피 음료 위에 라떼아트 할 때 사용합니다. 둘째, 케이크, 베이커리, 쿠키 등의 데코레이션을 할 때 사용합니다. 셋째, 음식 또는 접시나 도마 등의 플레이팅 할 때 사용합니다. 넷째, 아크릴 또는 스텐실과 같은 도안을 이용하여 장식할 때 사용합니다. 도안의 경우 회사 이름, 카페 로고, 나만의 시그니처, 문구, 그림 등을 주문 제작하여 나만의 특별한 장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떼아트 펜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첫째, 라떼아트용으로 사용하는 바리스타 또는 카페 사장님들, 홈카페를 즐기는 모든 분들. 둘째, 베이커리 또는 음식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파티쉐, 요리사, 셰프님들. 셋째, 체험교육용품이 필요한 학교 선생님, 문화센터 및 복지기관 교사분들. 넷째, 아이들의 창의력 및 오감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감성놀이용품이 필요한 부모님들. 윈비즈 채널 두 번째 영상에는 AS 및 사용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투입 방법과 세척 방법, AS 영상을 케이스별로 자가 해결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말 테스트 영상입니다. 분말가루의 종류가 매우 많다 보니 편리한 확인을 위해 테스트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가루를 사용하면 되는데 100%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네슬레, 네스퀵, 커클랜드와 같은 제형의 분말가루들은 잘 나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분말의 속도와 굵기에 따른 분말가루들의 제형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다음에 분말의 제형만 보아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판매되는 같은 브랜드의 분말가루라도 분말의 점성이나 입자 크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 120여 개의 분말을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피 분말가루 테스트 영상. 두 번째는 녹차 분말가루 테스트 영상. 세 번째는 초코, 코코아 분말가루 등 다양한 분말가루 테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분말의 제형 특성상 빨리 나오거나 천천히 나오거나 안 나오는 분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 점성이 높고 매우 고운 가루는 잘 안 나올 수 있으며 밀가루, 슈거 파우더, 유기농 녹차 가루와 같은 원본 가루가 여기에 속합니다. 원본 가루란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원래 재료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가루입니다. 밀도가 낮고 점성이 낮은 가루들은 매우 빠르게 나오거나 흐를 수 있습니다. 설탕가루, 요거트 파우더가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말을 브랜드별, 회사별, 가나다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말의 브랜드를 영상에서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님이 사용하는 분말을 넣었는데 잘 안 나오거나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말 가루를 넣어도 기계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잘 안 나오면 분말통에 분말을 털어버리시고 잘 나오는 분말을 선택해 넣어주시면 되고 막혔을 때는 클립을 펴서 뚫어주면 됩니다. 그외 뾰족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나 슈거 파우더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분말 또는 밀도나 점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분말은 잘 나오지 않는 분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말이 예뻐서 꼭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제형을 변형해서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만의 분말 레시피를 제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슈거 파우더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분말들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설탕 또는 요거트 파우더와 같이 흐르는 느낌의 재료들과 함께 섞어 원두 분쇄기에 갈아서 테스트 후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잘 나오지 않는 성질의 분말과 흐르는 성질의 분말이 섞여서 중성화되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커피 알갱이 또는 파슬리 가루와 같이 입자가 굵거나 거친 가루 등은 그라인더에 갈아서 테스트 후 사용해보세요. 분말통 안에 분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분말을 넣어도 제품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말가루를 테스트해보신 후 나에게 맞는 예쁜 색상들의 분말가루들을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분말가루들을 테스트해서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때 예쁜 색상의 분말가루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120개 정도의 브랜드 분말을 테스트하여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 반드시 영상을 확인하신 후 고객님께 맞는 분말을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첫째,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브랜드인 네슬레, 네스퀵, 커클랜드 등의 분말가루들을 사용하시면 되고, 둘째, 현지 브랜드의 분말가루들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기준으로 테스트하여 저희 제품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테스트할 때는 다양한 분말가루들을 수거 후 한 번에 테스트하여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때 한 번에 많은 분말의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죠? 셋째, 국내와 마찬가지로 분말의 제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잘 흐르는 분말가루들과 잘 나오지 않는 분말가루들을 혼합하여 커피 그라인더에 갈아서 제형을 바꿔주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분말의 속도와 굵기에 따른 분말가루의 제형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다음에 분말의 제형만 보아도 잘 나오는 분말인지 안 나오는 분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패키지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 거치대, 깔때기, 청소솔, 사용설명서, 퀵가이드, 분말통이 들어있습니다. 분말통은 기본적으로 본체에 한 개가 들어있습니다. 본체의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면 소형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는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구입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건전지 테스트 결과 멈춤없이 10시간 이상 작동되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 분말을 넣어야 하는데요. 분말 투입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본체에 바로 투입하기. 둘째, 분말통 안에 투입하기. 셋째, 빠르게 테이프를 이용하여 투입하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투입하는 경우는 매우 천천히 들어가는 제형의 분말을 투입할 때 이 방법으로 분말을 넣으면 빠르게 분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체에 분말을 투입할 때는 먼저 캡을 돌려서 분리한 후 본체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깔때기를 꽂고 깔때기에 보이는 표시선 살짝 위까지 분말을 담아 청소솔의 바닥 부분을 이용해 분말을 넣었습니다. 깔때기에 보이는 표시선 살짝 위까지 분말을 넣으면 분말통 안에 5에서 7g 정도 들어가고 사용된 분말의 양에 따라 커피 9잔에서 12잔 정도 연출 가능합니다. 이때 일부 분말의 경우 제형의 특성상 바닥에 조금 흐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런 제형의 분말은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주세요. 본체에 분말을 바로 넣으면 간혹 노즐에 분말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사용하면 분말이 갑자기 나오는 현상이 생겨 의도한 모양대로 그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분말을 조금 털어낸 후에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분말통 안에 직접 투입할 때는 먼저 본체에서 분말통을 꺼낸 후 빈 종이컵 또는 일반 컵 안에 분말통을 넣고 분말통을 세운 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깔때기를 꽂고 깔때기에 보이는 표시선 살짝 위까지 분말을 담아 청소솔 바닥 부분을 이용해 분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종이컵 또는 일반 컵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분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빠르게 분말을 넣기 원할 때나 잘 안 들어가는 분말을 넣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분말 투입 시 분말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분말통 아랫부분에 붙이고 본체에 조립합니다. 이때 노즐은 조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프로 분말통 아랫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분말이 새어나오지 않으며 분말을 다 넣은 후 분리와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노즐을 조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체 윗부분에 깔때기를 꽂고 깔때기에 보이는 표시선 살짝 위까지 분말을 담아줍니다. 제품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손으로 든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청소솔 아랫부분을 이용하여 깔때기에 담은 분말을 본체에 넣어줍니다. 이때 제품이 작동되어 돌아가는 스크류 끝부분이 날카로우니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바닥에 붙이지 않는 이유는 스크류가 바닥에 닿으면 제품이 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분말을 모두 넣었다면 본체에서 분말통을 꺼내 테이프를 떼어낸 후
본체에 분말통을 다시 조립해서 사용합니다. 분말 제형에 따라 점성이 낮고 알갱이가 고운 분말의 경우 가루가 흐를 수 있으니 분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분말통을 본체에 조립할 때는 반드시 수평으로 눕혀서 조립하세요. 의도하지 않을 시 본체를 흔들지 마세요. 분말이 투입된 상태에서 본체를 상하좌우로 세게 흔들면 가루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아닙니다. 살짝 들어서 가볍게 사용하세요. 분말통은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린티, 시나몬, 초코가루 등 사용하시는 분말가루의 맛과 향, 색상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분말가루마다 분말통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면 분말통만 추가로 구매해보세요. 또한 커피숍, 베이커리, 제과점, 바리스타 교육원과 같은 업장에서 많은 양을 빠르게 사용하고자 하시면 분말통만 추가로 구매해보세요. 자, 이제 사용해볼까요? 제품을 잡을 때는 제품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제품의 아랫부분인 노즐 부위를 감싸듯이 가볍게 잡아주시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분말가루가 나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팬을 지면에서 높이 띄우고 버튼을 누르면 분말이 넓게 퍼지면서 나옵니다. 이때 살짝 흔들어 주시면 눈꽃송이처럼 퍼지는 모양의 장식을 케이크나 빵 위에 뿌려 데코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을 시 본체를 흔들지 마세요. 분말이 투입된 상태에서 본체를 상하좌우로 세게 흔들면 가루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아닙니다. 살짝 들어서 가볍게 사용하세요. 써보겠습니다.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분말들이 모여서 선명한 라인이 그려집니다. 라인을 그릴 때는 손목을 돌리지 말고 팔 전체를 이용해서 붓글씨 쓰듯이 써주고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라인을 크게 그려주세요. 마지막에는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어 멈춰주셔야 합니다. 만약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어 멈추지 않거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펜을 먼저 들어 올릴 경우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분말이 흐트러져서 안 예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라인을 그리다가 마지막 위치에서 정지한 후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어 멈춰주세요. 이렇게 바르게 쓰면 분말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예쁘게 표현됩니다. 처음부터 그림이나 글씨는 쓰지 마시고 라인을 크게 그리면서 연습해주세요. 연습 시에는 높, 낮이, 속도를 바꿔가며 그리면서 연습해보세요. 라인을 최대한 얇게 그릴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주세요. 스프링 모양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얇고 예쁘게 그릴 수 있을 때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데 연습하실 때는 항상 높, 낮이, 천천히,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높, 낮이, 속도에 따라서 분말의 굵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줍니다. 높게, 낮게, 빠르게. 높게, 낮게, 빠르게. 또는 천천히 분말을 쌓아 올리면서 그려주면 두껍고 굵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형의 다른 분말가루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분말 제형에 따라 굵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성이 낮고 밀도가 낮은 분말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고 굵게 그려줍니다. 또한 장식할 때와 케이크나 빵 위에 뿌리면서 장식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점성이 높고 밀도가 높은 분말은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양이 적게 나오고 얇게 그려집니다. 글씨나 그림을 그리는 섬세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분말의 특성에 따라 잘 연습하시고 연습하시는 동안은 사용하신 분말가루를 버리지 마시고 모았다가 다시 연습용으로 재사용하셔서 분말 낭비도 줄이세요. 이번에는 도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안의 경우 회사 이름, 카페 로고, 나만의 시그니처, 문구, 그림 등을 주문 제작하시면 이벤트 또는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안을 사용할 때 체망에 털어서 쓰시는데 잘 안 되거나 구현이 힘드시죠?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뿌려주실 수 있습니다. 도안 위로부터 1cm 이상 높이에서 색칠 공부하듯이 살살 뿌려주면 예쁘게 도안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유 거품 위에 도안 장식을 할 경우
우유 거품과 도안의 간격을 적당히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도안과 우유 거품 사이의 간격은 0.3에서 0.5cm 미만일 때 가장 예쁘게 연출되며 많은 양의 분말을 두껍게 도포하는 것보다 분말의 양을 적당히 조절해서 얇게 도포해 주세요. 빵이나 접시와 같이 지변에 직접 대고 연출할 때는 손가락으로 도안을 살짝 눌러 지면에 고정한 후 색칠 공부하듯이 분말을 뿌려줍니다. 장식을 마친 후 도안을 들어 올릴 때는 도안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쪽 면을 떼어주면 장식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쁘게 유지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면과 도안의 거리, 분말의 양 조절. 사용하신 후 세척을 위해 제품을 분리할 때는 캡, 노즐, 바디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줍니다. 제품에 윈비즈라는 로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배터리 커버입니다. 배터리 커버 홈에 손톱을 살짝 넣어 배터리 커버를 분리한 후 건전지를 제거합니다. 본체 윗부분에 있는 캡을 돌려서 분리하고 노즐을 돌려서 분리합니다. 분말통 커버와 바디를 위아래로 미끄러지듯 슬라이드해서 분리합니다. 이렇게 모두 분리되었습니다. 바디에는 건전지, 모터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담그지 마시고 물티슈나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유아용 물티슈로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청소소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집에서 사용하시는 젓가락이나 라떼아트 할 때 사용하는 에칭툴로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스크류는 구성품으로 드리는 청소소를 이용해서 닦아주시고 물티슈, 유아용 물티슈, 칫솔, 소독된 면봉으로 닦아주셔도 좋습니다. 스크류 부분을 물로 살짝 씻어주실 때는 바디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생활방수가 되어 있어 젖은 손으로 바디를 잡으셔도 되지만 물에 담그지는 마세요. 바디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들은 모두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 분말통을 세척할 때는 먼저 오링을 분리합니다. 이때 오링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혹시 오링을 분실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링이 없어도 제품은 잘 작동되며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말통 안에 남은 분말을 반드시 모두 제거하고 청소소를 이용하여 물 세척을 합니다. 분말통은 일반 반찬통과 같은 ABS 소재이며 세제를 씻어줄 때는 청소소를 이용하여 물로 충분히 헹궈줍니다. 물 세척 후 분말통을 기울여서 건조해주세요. 커피숍, 베이커리숍 등의 업장에서 사용하신다면 마감하실 때 제품 세척 후 기울여 놓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건조되어 있는 제품을 하루 동안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젖은 손으로 잡거나 버튼 주변에 물이 들어간 경우 분말가루가 굳어서 버튼이 안 눌러진다면 본체에서 버튼을 분리한 후 분말통 커버와 버튼을 물티슈로 닦거나 물로 씻어주세요. 물로 씻었다면 마른 휴지로 분말통 커버와 버튼을 닦은 후 조립해서 사용하세요. 조립할 때는 제품을 수평으로 잡고 본체와 커버의 홈과 돌기를 맞춰 살짝 밀어주세요. 노즐과 본체의 홈과 돌기를 맞춰 돌려주세요. 이때 스크류의 돌기와 분말통의 돌기가 서로 맞닿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캡의 돌기와 본체의 홈을 맞춰서 돌려주세요. 처음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어떤 제품이든 사용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PC, TV 등 처음 전자제품을 샀을 때 이것저것 능숙해질 때까지 만지시는 것 같이 라떼아트 펜도 영상을 보시고 10번 이상 조립과 분리를 하시면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